1994년 미국 셔먼 부부는 유타주에 위치한 500에이커 크기의 농장을 구매합니다. 농장은 넓은 크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농장 주변이 인디언 보호구역이어서 그런 것이라 여겼다고 하죠. 농장 인근에는 나바호족이라고 불리는 인디언들이 수세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바호족은 샤머니즘적 성향이 특히 강한 부족이기도 했는데요. 동물들을 신성시하여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셔먼은 자신이 구매한 농장과 그 일대가 스킨워커의 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바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미지의 존재로 늑대 혹은 짐승들과 소통이 가능한 일종의 주술사였는데요. 그 경지를 넘어선 자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몸을 동물처럼 변형시킬 수 있다고도 하죠. 스킨워커는 나바호족의 원주민들도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주술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흑마술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는데요. 셔먼은 이러한 민간 신앙과 전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 하였다고 하죠. 이사 첫날 소들을 이동시키던 셔먼은 숲에서 늑대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셔먼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늑대도 늑대지만 그 덩치가 일반적인 개체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늑대는 꼬리를 살랑거릴 뿐 별다른 공격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호기심이 생긴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늑대 주변으로 다가갔고 늑대는 한순간에 돌변, 송아지의 머리를 물고 사정없이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들은 셔먼의 아들이 사냥용 엽총을 들고 뛰어나왔고 총을 건네받은 셔먼은 곧바로 늑대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요. 늑대는 총을 정통으로 맞고도 움찔대는 기색 하나 없었다고 하죠. 셔먼은 연이어 총을 발포했고 늑대는 여섯 발을 맞고서야 쓰러졌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늑대가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몸과 다리, 심지어 머리에도 총을 맞았던 늑대는 셔먼을 한번 흘겨보고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하죠. 늑대가 총에 맞았던 자리에는 피가 흥건했는데 어째서인지 피는 검붉은 색을 띠었으며 악취 또한 아주 고약했다고 합니다. 이사 첫날에 발생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셔먼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셔먼은 집 밖이 대낮처럼 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에 대해 마치 축구 경기장에 조명을 켜놓은 것 같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시간은 새벽 2시 정도였다고 하죠. 셔먼이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보려던 찰나 누군가 마치 조명을 내린 것처럼 팟 하고 모든 불빛들이 사라졌고 일반적인 밤 풍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셔먼은 이것은 꿈이 아닌 분명한 현실이었다며 빛이 일반적인 햇빛과는 다르게 백색을 띠었다고도 말하였죠. 기이한 사건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셔먼 부부는 소의 귀에 태그를 붙이던 작업을 하던 중 농장 쪽에서 소들이 내지르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맹수의 습격이라고 생각한 셔먼은 하던 작업을 멈추고 총을 챙겨 현장으로 뛰어갔는데요. 셔먼이 목격한 것은 울고 있는 어미소 옆에 놓인 송아지의 사체였습니다. 송아지는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장기와 살이 모두 도려내진 끔찍한 모습이었죠. 이상한 것은 주변의 피가 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의 공격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주변이 피로 흥건했어야 정상인데요. 더군다나 이 송아지는 셔먼이 40분 전쯤 직접 태그 작업을 해주었던 소이기도 했죠. 40분 만에 30kg의 송아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동물은 없다. 송아지를 어딘가로 끌고 가서 전문 장비로 살을 바르고 되돌려 놓았다라는 추측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장을 방문했던 이들은 모두 스킨워커에 대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인근에 워낙 넓게 퍼져 있는 전설이다 보니 기괴하게 죽은 형태로 발견된 소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킨워커의 길이라고 불리는 셔먼의 농장과 그 일대에는 동물들이 이상하게 죽은 형태로 발견되는 일이 유독 잦았다고 하는데요. 목과 머리가 분리된 모습, 눈알이 도려내진 형태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었다고 하죠. 이는 1911년부터 관측된 기록이 존재하며 짐승의 사체 외에도 정체불명의 진도, 괴이한 불빛 등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기현상들이 발생한 이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셔먼과 가족들은 불안감으로 인한 심각한 불면증까지 겪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셔먼의 부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들의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발생하기 시작하자 셔먼은 결국
농장을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동안 셔먼은 가지고 있던 소들 중 25%를 잃었고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에서는 가족 모두의 청력과 인지 능력이 20% 이상 저하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셔먼은 농장을 내놓기 전 자신이 겪은 사연들을 한데 모아 지역신문에 실어 내보냈는데요. 이에 관심이 생긴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미스터리 애호가 로버트 비글로우가 20만 달러를 주고 농장을 사들이게 됩니다. 비글로우는 사비를 들여 농장에 내셔널 디스커버리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십 명의 전문 인력들을 동원하여 스키노커 농장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했던 주요 지역에 설치해 놓았던 CCTV는 틈만 나면 고장이 났고 가끔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기도 하였으며 연구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두통, 구토, 현기증 등 신체적 이상 반응을 끊임없이 호소했죠. 그들 중 몇몇은 이상 현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생화학자였던 콜럼 켈러워 박사는 괴생명체로 추정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장비를 체크하기 위해 밤중에 농장 근처를 순찰하던 중 50야드 정도 떨어져 있는 나무 위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 그것은 거대한 소처럼 보였는데 절대 소는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이를 들은 대중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과 결과에 의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학자가 물리적인 증거 없이 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당시 켈러와 연구를 진행했던 다른 박사들은 켈러는 정말 무엇인가 본 것일 수 있다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음모론자도 미스터리 애호가도 아니었지만 농장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셔널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이렇다 할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국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비글로우의 손을 떠나 익명의 구매자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추후 밝혀진 구매자의 신원은 브랜든 휴갈이라는 인물로 수년 전부터 스킨워커 농장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농장의 소유주가 된 그는 2016년 이를 공개 실험으로 전환하고 전문가들을 초빙,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키노커 농장은 마치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농장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으며 나바호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스키노커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